장장 8개월간 그녀가 장금이로 울고 웃었던 이곳. 감옥인데요. 한 번씩 다 갇혔죠. 뭐 장금이도 갇히고 또 최상금, 또 금영이, 그리고 한상금 마마님도 갇히고 주로 여기서 있는데 밤 촬영을 많이 해서요. 입에서 막 김이 나와서 고생했던 것도 있고. 그녀의 추억이 담긴 이곳이 이제는 팬들의 흔적으로 채워졌다. 지금은 이제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소원을 달아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곳은 대장동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에요. 중요한 수락관이거든요. 여기서 실제 음식도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다들 모여서 수다도 떨고 아주 정말 뭐 제일 추억이 많은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녀에게 한국의 어떤 배우도 갖지 못한 명성과 영광을 안겨준 공간. 그러나 5년 전 첫 발을 디딘 순간은 이영애의 연기 인생을 건 모험의 순간이기도 했다. 영화 봄날은 간다 이후 3년의 공백 끝에 컴백한 그녀에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 선택에 대한 반응은 그다지. 지난 2003년 가을 첫 전파를 탄 후 장장 7개월간 방송됐던 드라마 대장금. 수락관 라인에서 오랜만에 대장금 촬영장의 모습을 드러낸 이영애. 방송 5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방문하는 길이었다. 예정이 없던 이영애의 등장에 흥분한 관광객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대장금이 아시아 각국을 휩쓴 지도 3년. 그러나 아시아인들에게 그녀는 여전히 대장금의 여주인공 이영애다. 호의적이지 않았다. 톱스타들이 기피하는 장편 사극인데다 서구적인 외모가 한복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게 54회로 끝났나요, 우리가? 54회 실연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뭐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그거 드라마 좀 5년 더 나이가 든 것 같았어요. 말로만 듣던 사극의 제작 과정은 혹독했다. 그녀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그녀는 장금이만큼이나 많은 난관을 넘어서야 했다. 어떤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촬영 스케줄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늘 밤샘 촬영하고 워낙 또 혼자서 이끌어가는 드라마이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을 텐데 항상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여름에 촬영을 시작해 네 개의 계절을 보내는 동안 화사했던 여배우의 얼굴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때는 뭐 체력 때문에 뭐 밤참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다 먹었었거든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잠을 못 자면 또 얼굴이 붓잖아요, 여자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힘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화면이 뭐 이제 이쁜 배우들도 많이 나오는데 뭐 저만 해서 비춰주는 그게 아무리 잘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힘드니까.